있거든요. 근데 보니까 앨범 하나 완성시키는데 수명이 한 3년 정도 단축이 되는 것 같다. 지독한 완벽주의로 12년 만에야 완성된 노래도 있습니다. 33곡의 노래로 완성될 마지막 사랑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. 12명의 남녀들이 자신의 진정한 짝을 찾는 과정을 그린 SBS 리얼 스토리 짝! 그래서 싸이 형이 그 자리들 주선을 안 해주셨다면 그 여자친구는 아마 저랑 이렇게 사랑의 결실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. 우유민 커플 탄생의 숨은 1등 공신. 입담 중에 최고는 바로 남녀 사이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입담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개인적으로 남녀 연애사를 참 좋아해요. 군에 있을 때도 또 어린 친구들이 참 애정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. 자칭 타칭 연애 박사 싸이가 종배자로 정면에 나섰습니다. SBS 프로그램 짝으로 MC 데뷔를 한 건데요. 불 같은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암투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가장 진정한 남녀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을 것 같고. 그 대망의 첫 방송이 3월 23일 밤 11시에 공개됩니다. 짝 많은 기대 바랍니다. 네, 자 여러 그림들 봤는데 맨 앞서 봤던 그 아이유가 코린 베일리레를 만나는 장면, 그걸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세요? 아,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. 아,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이 한밤 생방송과 시간이 겹쳐서 못 갔거든요. 아까 보니까 막 코린이 기타 치고 아이유가 노래하는 그거 저도 잘할 수 있거든요. 다음부터는 가시고 아이유를 보내요. 네. 자, 저희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